그냥 방송 막 하는군요. 얼굴 믿고 막 하네. 그럼 고영렬 씨는요?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성준 씨 네, 성준 씨는 이번에 6월달에 불행 KBS 했을 때 그때 같이 함께했었고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 날 행운아들은 작년 4월달에 춘향가 한소리 춘향가라는 앨범인데 그때 이제 함께 알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.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외모를 봐서 부각을 할 것 같지 않아요? 느낌이 어떻게 하다가 부각을 선택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성준 씨는 얼굴이 아이돌로 부각할 것 같은 얼굴은 뭔가요? 아 어떤 거냐면요 뭐지 저 그냥 얘기해주면 안 돼요. 저기 제가 그 제가 보색만 하고 소리가 딱 나오면 진짜 제가 부각한 거 아니에요? 거긴 부각을 본 거 아니에요? 거긴 약간 그 몽골 민속음악 정도 아니 일단 음악하고 어울리진 않아요. 약간 보부상 느낌이에요. 예. 사쪽에서 약쪽일 것 같은 거 그렇지. 약쪽권 같은 거. 10만이나 괜찮다. 어떻게 하다가 택하게 되니? 아, 제가 제 의지로 한 건 아니고요. 너무 어린 나이였었는데 5살 때 엄마가 예술 계통으로 여러 가지를 시키셨어요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바이올린 있으면 피아노 이렇게 하다가 국악을 제일 진득하게 잘 하길래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그 길로 키웠나 미술 이런 거를 전혀